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삭제하기 전에 딱 보니까 진짜 모든 기록 다 갖고 있더라고 구글이. 지금 모르면 다 털리는 거야.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슬레이트를 치는 거야 이렇게. 슬레이트를 한번 쳐볼래? 자 오늘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구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법? 맞아. 우리가 이제 빅브라더라고 21세기가 다가왔구나. 21세기가 다가오면서 개인정보가 엄청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가끔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내가 검색했던 게 그대로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잖아.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축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정보잖아. 빅브라더에게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을 이번에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능해? 검색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구글이 빨아들어가는 나의 개인정보를 막고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삭제하기 전에 딱 보니까 진짜 모든 기록 다 갖고 있더라고 구글이. 유튜브가 구글 거지? 완전 소름 돋을 정도로 다 갖고 있으니까는 기분 나쁘잖아 그냥. 어차피 중국에 팔려나간 내 개인정보지만 구글에서 내 개인정보를 지켜보고자 한번 방법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삭제를 할 수가 있어. 과거 정보를. 먼저 내 건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슬로우오님의 계정을 한번 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들어가서 슬로우오님의 계정을 들어오면은 매니지 유얼 구글 아카운트 있죠. 이걸 눌러.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와. 여기 보면 개인정보 보호 맞춤 설정 있잖아. 여기서부터 해보자. 시작하기. 웹하고 앱 활동 정보가 다 기록이 되는 거야. 기분이 나쁘잖아. 이거를 꺼줘. 어허. 쉽지? 위치 기록 또 꺼버렸지? 음성 오디오 녹음 이것도 꺼져있지? 유튜브 검색 기록 이런 게 사용 설정이 돼 있잖아 지금. 이것도 이렇게 탁 꺼버리는데. 근데 그러면 얘가 내 취향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난 그게 좋은데? 개인 취향이야. 이거 사려줄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어. 그냥 나는 음악 같은 거 내 취향 추천해주는 거 좋더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열어놔도 되지. 활동 관리를 들어가 보면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 활동을 보관. 이거 진짜 무섭지 않아? 내 모든 기록을 구글이 다 갖고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동으로 삭제를 바꿨어. 3개월. 그러면 3개월 이전에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삭제가 된 게. 와 다 있네. 다 있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싫어가지고 다 지워버렸거든? 날짜별 활동 설정 전체 기간 해가지고 다 지울 수도 있어. 구글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거다 더 맞춤 검색하는데 근데 이거 진짜 완전 사람 취향인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조금이라도 남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 지워버렸거든. 뭔가 기분 나쁘잖아. 내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구글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도 있어. 내 취향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보다 얘가 더 잘할 수 있잖아. 지금 모르면 다 털리는 거야.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야. 다음.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유지. 모든 구독을 비공개로 유지. 구독한 걸 보여주고 싶어 아니면 보여주기 싫어? 보여주기 싫은데?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비공개. 그리고 다음. 그러면 이제 구글 포토인데 이것도 사실 좀 무서운 기능 중에 하나인데 구글 포토를 들어가면은 같은 사람끼리 묶어버리잖아. 예를 들어 아버지 사진, 아버지 사진끼리 묶어가지고 아버지가 나온 사진 쫙 보여주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로 클릭을 하면은 얘가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나의 가족관계로 맺어버리는 거야. 얘가 다 내 주변의 모든 친인척이나 친구관계를 다 확인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묶기를 취소할 수가 있어. 취소. 이게 그거야. 나에게 맞춘 광고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여기 광고 설정 관리 들어가면은 켜져 있어 지금. 그러면 봐봐. 뭔가 이런 식으로. 헐. 진짜 무섭지 않아? 내가 검색한 걸 베이스로 소팅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 어때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건 안 할 거지. 제외. 비활성화. 이제 구글이 당황하고 있어. 귀엽지? 그러면은 1차적으로 다 정리가 됐어. 그럼 이제 기타 구글 활동에 들어오면은 유튜브에 내가 관심 없음이라고 광고에 클릭하는 경우가 있거든? 광고가 떴을 때 맞아, 알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취향을 가져가는 거잖아. 아... 그래서 얘도 지워버릴 수가 있어. 대박이다. 그리고 설문조사했던 것도 날릴 수가 있고 이게 나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 응답이 구글 계정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 게 있대. 그래서 그걸 지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구글이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지웠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앞으로 네이버도 부탁하고 다음도 부탁합니다. 카카오톡도 그런 거 안 되나? 이렇게 관리 안 되나? 사실 한번 찾아보면 구글이 대기업이고 워낙에 미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리를 하니까는 정말 쉽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구글뿐만 아니라 우리 빅브라더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 카톡이 제일 쉬고 간다? 카톡을 제일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라인을 쓰지. 라인하고 텔레그램을 쓰고 있어. 아이메시지랑. 오늘 개인정보 보호는 여기까지고 재미는 없었지만 충분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다 계정을 들어가서 지워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구리. 끝.